자, 이제 오늘은 이제 광물자원이라는 거예요. 지구 광물자원. 자, 광물이라는 게 뭘까? 광물. 광물이라는 게 뭘까? 뭔지 모르겠지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그 뭔지 모르겠는 돌덩이들, 돌멩이들 아니면 금속들 이런 건 이제 광물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제 광물이라는 게 뭐냐? 정의를 먼저 해볼게요. 자, 광물의 정의는 지우고 합시다. 초점 맞추려고 써놨는데 안 지워. 광물이라고 하는 건 뭐다? 자, 어디에 있는 거? 어디에 있어 광물은? 어디에 있을까 광물? 우리 지구로 보자면 지구의 관역성이 어디? 땅, 그쵸? 지권에 존재하는 것들이지. 지권. 자, 그래서 광물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자원이야, 자원. 자원으로 활용되는 무기물을 우리가 보통 광물이라고 합니다. 자원상태는 무기물을 광물이라고 해요. 돌, 돌. 근데 이제 주로 어디에 분포해 있느냐? 주로 이제 어디에? 지각에 보통 분포하지. 지각에 보통 분포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게 이제 뭐다? 고체 화합물이다. 지각이 분포하고 고체 화합물이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고체니까 어디에? 그래서 이제 땅에 보통 많이 분포를 하게 되는 거지. 이게 광물이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광물은 어디에 있느냐? 이 광물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 광석이라고 하는 걸 포함해요. 광석. 광석이라는 거예요. 광석. 김광석. 고 김광석 씨. 내가 좋아하는 가수. 광석은 뭐냐? 광물을 포함하고 있는 광물을 포함한 뭐예요? 석, 돌이나 돌. 광물을 포함한 고체. 이걸 이제 광석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광물과 광석에 대한 내용이죠. 알겠죠? 그러면 이러한 광물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어떤 광물로 나눠볼 수가 있느냐? 광물의 구분 기준. 광물의 구분은 크게 금속 광물과 아, 이거 설명하기 전에 먼저 설명할 게 있어. 근데 이제 이러한 광물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우리 지각에는 많은 물질들로 되어 있잖아. 많은 물질들이 있죠. 많은 물질들이 있을 때 그중에 그러면 광물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찾는 건 뭐냐? 자, 어디 있다? 지각에 분포한다 그랬죠. 어? 지각에 분포한다. 우리 2단원 맨 끝자락에 뭘 배웠었냐면 2단원 끝자락에서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들의 분포 비율을 배웠었어. 제일 많은 게 뭐였다? 지각이 가장 많은 원소가 뭐였다? 산소였다. 두 번째는 뭐였다? SI였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다? 알루미늄이었고 그 다음에 뭐였다? 철이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나트륨이나 마그네슘이나 칼륨이나 칼슘 등이 분포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가 많아? Si, O와 Si, 알루미늄, 철 등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대부분의 광물은 어떤 형태로 있느냐? 광석, 돌은 어떤 형태로 있느냐? SiO2라고 하는 SiO2를 포함한 규산형 광물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전체 광물 중에 규산용 광물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산화규소. 우리는 흔히 석영이라고 부르고 있네. 석영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광물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지.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금속 광물도 있고 뭐 탄산염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황화염 등등 다양한 광물들이 분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광물을 어떻게 구분을 할 거냐? 크게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크게는 두 가지로 구분하면 하나는 금속 광물이 있고요. 하나는 금속 광물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비금속 광물이 있어요.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금속과 비금속. 말 그대로 이제 금속은 뭐야? 금속에 포함된 광물이고 비금속 광물은 비금속으로 이루어진 광물이지. 알겠나요? 그래서 이 금속 광물의 특징적인 게 뭐냐? 특징이 뭐냐? 가장 중요한 특징. 얘는 반드시 뭘 해야 돼? 제련을 해야 돼요. 제련. 제련을 해야 된다. 하지만 비금속 광물은 제련 과정이 필요가 없어. 제련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비금속 광물은 채취한 대로 불순물만 좀 제거해 뚝뚝 잘라서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련이라고 하는 게 혹시 뭔지 알아? 제련이라고 하는 과정. 자, 제련이라고 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과정이죠, 이런 거죠. 어떤 거냐? 우리 그 중3 때 뭐 배웠냐면 산화환원을 배웠어. 산화환원 배운 거 기억나요? 산화환원 배울 때 우리가 어떤 과정을 배웠었느냐? 요거를 한번 배운 적이 있었지. 이게 뭐예요? Fe2O3? Fe2O3가 뭐야? 산화철이죠. 응? 산화철. 에다가 뭘 섞어서 세 개의 CO를 섞어다가 뭘 만드느냐? 두 개의 철과 세 개의 CO2가 나오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철이 뭐가 됐어? 뭘 시켰어요, 지금? 철을. 뭘 했어? 산화야, 환원이야, 이거는? 산화야, 환원이야? 산소랑 결합해서 분리됐어. 산소랑 분리됐죠? 산소랑 분리되는 건 산화야, 환원이야? 그렇죠. 환, 원, 환. 환, 원이다. 라는 거. 즉, 제련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바로 이 환원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거지. 금속은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해가지고 산화물을 형성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제련 과정을 거쳐서 순수한 금속을 추출해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비금속 광물은 있는 그대로 쓰면 돼. 있는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알겠어요? 이렇게 볼 수가 있더라. 이 땅 속에 묻힌 게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에너지 자원과 바로 이런 광물 자원으로 구분이 돼요. 에너지 자원이라 하면 우리 탄화수소 화성들도 있잖아. 석유, 석탄, 천연가스 이런 것들. 거기에 이제 우라늄과 같은 방사성 동위원소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가지고 이제 에너지 자원이라 그래.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이제 광물 자원들이 다 이제 이쪽에 포함이 되는 거. 알겠어요? 이렇게 광물은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제 금속 광물의 특성은 이제 금속의 기본적인 특성이니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먼저 금속 광물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 뭘 볼 거냐? 금속 광물을 볼 거야.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금속 광물 몇 가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금속 광물 많이 쓰는 금속 광물에는 어떤 것들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가장 많이 쓰는 철이 있습니다. 철. 이렇게 좀 헷갈리니까 철 이렇게 써볼게요. FE 첫 번째는 철인데
우리 철 어디다 쓰지? 철 어디다 쓰죠? 제일 많이 쓰는 데가 뭐야? 철. 응? 철 하면 뭐가 떠올라? 철 하면 뭐가 떠올라요? 철기 시대 들어온 얘기, 철기 시대? 네. 철기 시대가 뭐 하는 시대야? 철기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철을 이용한 시기. 응? 철을 이용한 시기. 그렇지, 철을 이용한 시기. 그 전에 어떤 시대가 있었어? 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가 있었잖아요. 철을 이용하게 되면서 인류 문명이 급격히 발전하게 되었는데, 왜? 이 철이라고 하는 게 양도 많을 뿐더러. 양도 많고 굉장히 활용도가 좋았던 거야. 튼튼하잖아. 강력하고 튼튼하더라. 철기 시대 이후로 쭉 뭘 했다? 철을 사용해왔다. 이 철 같은 경우가 굉장히 활용적인 뭐 건축 자재라던가. 일단은 뭐 건축재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 그 다음에 생활용품. 등으로 지금 이제 무궁무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철이죠. 우리가 있는 이 공간 내에도 이제 철이 굉장히 많잖아요. 철이 굉장히 많고, 이제 거의 이제 철을 이용해서 합금 같은 걸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하고, 철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더라. 이 철이라고 하는 게 또 이제 특징 하나 보자면, 철은 원자핵이 가장 안정한 원소예요. 원자핵이 가장 안정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별의 탄생과 진화를 할 때도 철, 핵 이야기했었잖아요. 어디서? 초거성에서. 초거성 단계에서 핵이 어디까지 만들어지더라? 철까지 만들어지더라. 이런 얘기도 했다시피. 그리고 이 철이라고 하는 건 우리 지구 내부에서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지구 자기장도 만들어준다고 그랬죠? 그만큼 철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 몸에도 물론 여러가지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철을 분리할 때는 보통 어떻게 분리해? 아까 썼던 이런 환원 과정을 통해서 철의 재련, 이러한 용광로에다가 아이고, 그림이 조금 이상한데, 이런 용광로에다가 여기다 이제 뭐 넣어? Fe2O3 자철석이나 Fe3O4 자철성이나 적철성 넣고, 그 다음 코크스 넣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CaCO3 이런 거 넣어가지고 이제 재련하면은 이쪽으로 이제 순수한 철이 이제 나오고, 순수한 철이 분리가 되고, 이쪽은 이제 CaSiO3 뭐 이런 슬래그 이런 게 생성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 많이 봤었잖아요. 뭐 이 그림 봤잖아, 어디서? 중학교 3학년 책에서. 응? 이걸 뭐라 그래? 철의 재련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했었죠. 철의 재련 과정에서도 이제 철의 산화와 환원 우리가 이제 보면서 이렇게 정리해서 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디서? 용광로에서 이렇게 보게 돼서 철을 생산하잖아요? 응? 순산 철을 뽑아내는 과정. 그리고 이제 이러한 철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막 탄소를 섞는다거나 해가지고 여러가지 합금이나 녹음 시켜가지고 철을 보통 이용을 하죠. 그쵸? 철은 굉장히 많이 쓰인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또 어떤 게 있느냐? 구리가 있어요, 구리. 구리. 구리는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동전이라는 구리선, 전선 같은 데 많이 써요. 그중에 이제 구리 같은 경우는 어느 시대를 열었느냐? 청동기 시대를 열었지, 청동기 시대. 이 구리에다가, 어떤 거 섞어가지고, 아연이나 주석이나 이런 것들 섞어서, 황동이나 백동, 청동, 이런 거 만들어 사용을 했잖아요? 이런 거 섞어가지고, 청동기 시대를 열었는데, 당시에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청동기 시대 하면 딱 떠올릴 수 있는 게, 뭐 있어? 유물 중에. 청동기 시대 유물.
어떤 게 있어요? 검. 그렇지, 검. 청동검. 또 청동거울 이런 게 있었어. 그러면 그 검의 용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검과 싸웠을까요? 전쟁했을까요? 그럼 이 검은 왜 필요한가요? 싸우는 용도가 아니라면. 왜 필요했을까? 왜 필요했을까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 상징적인 의미. 그러니까 뭐야? 절대자를 상징을 하는. 그러니까 뭐 높은 사람, 권력을 상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실용적인 측면은 아직 부족했더라. 왜냐면 구리는 지각에 많은 원소가 아니거든. 많은 게 아니야.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활용도가 떨어져. 그래서 그냥 상징적 의미, 그러니까 부의 상징이나 권력의 상징으로만 사용이 되다가, 그러니까 농민들은 뭐 썼냐면 아직도 이제 돌칼 쓰고 돌도끼 쓰고 이런 상황이었어. 밑에 서민들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철기 시대가 오면서 철의 양이 많으니까 활용도가 높아진 거고, 밑에서 이제 쟁기나 뭐 이런 거, 호미 같은 것도 다 이제 철로 생산을 했잖아. 철로 만들어낸 그런 차이가 있게 되죠. 지금은 구리를 이제 보통 가장 많이 쓰는 건 전선, 뭐 화폐, 이런 거에 따라 이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잠시 잠깐 알아볼 거. 잠시 잠깐 볼 거. 자. 역사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역사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제일 먼저 어떤 시대가? 석기시대가 있었고, 자, 청동기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철기시대가 왔죠. 이렇게 역사시대가 변화해 왔는데, 역사시대가 변화했는데, 왜 그러면 철보다 청동기를 먼저 썼을까? 왜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일까? 라는 거야. 자, 양은 누가 더 많아? 철이 더 많아. 누가 더 쓰기 좋아? 누가 더 단단하고 활용도가 좋아? 철이 더 좋아요. 양도 얘가 더 많고 활용도도 얘가 더 좋은데 왜 그럼 청동기를 먼저 쓴 걸까요? 자, 1번, 철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2번, 그 당시 사람들이 철보다는 청동을 더 마음에 들어했다. 3번, 아직 기술력이 부족했다. 3번이에요. 이유는 두 가지. 왜 그러면 청동기를 먼저 썼느냐? 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이유는, 자, 구리가, 자, 산화가 누가 더 잘 되느냐? 산화가 누가 더 잘 되느냐? 철과 구리 중에, 철이 구리보다 더 산화가 잘 돼요. 즉, 어떤 상태로? 요런 상태로 보통 존재하는 거지. 그러면, 금속 광물을 뭐 해야 된다? 제련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그랬잖아. 그쵸? 근데, 당시에, 두 번째. 당시에 이제 녹는 점. 녹는 점 또한 철이 구리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순수한 구리가 자연계에도 일부 존재를 하고 있었고, 구리를 아무래도 발견해서 좋았던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철의 산화 생각하면, 목순 철 생각하면 막 부스러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재련하려면 기술이 필요하고, 구리 같은 경우는 800도 정도는 충분해. 근데 철은 1300도가 넘어가면 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불을 뗄 기술이 부족했던 거지. 청동기 시대에 이제 흙을 만든 거푸집 같은 게 발견되잖아요. 거푸집이 뭔지 알죠? 네. 틀. 그러니까 그럴 수 같으면 바로 이 두 가지 때문이었지. 철이 훨씬 더 많고 활용도가 더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이유. 아셔야 합니다. 역사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이 철과 구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 인류는 금속 광물을 요거밖에 안 쓰느냐?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에요. 또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건 이제 뭐가 있느냐? 알루미늄이 있어. 알루미늄. 알루미늄이 있어요.
알루미늄인데 알루미늄 그럼 어떻게 쓰느냐? 알루미늄은 지각에 가장 많이 있는 금속 원소예요. 가장 많습니다. 이제 보통 알루미늄은 어떤 상태로 있느냐? 보크사이트. 보크사이트라고 하는 형태로 보통 존재를 해요. 보크사이트가 뭐냐? 자, 장석이라는 암석이 있어요. 장석이 뭐가 되냐면 고령토가 돼. 고령토. 고령토가 되는데 이게 열대 지방에서는 이게 한 번 더 변화가 일어나. 변화가 한 번 더 일어나서 고령토가 보크사이트로 바뀌어. 그렇게 이제 생산이 되는 거야. 열대 지방에 많이 분포해 있는 게 바로 보크사이트고. 혹시 고령토 어디다 쓰는지 알아? 고령토? 우리 도자기 만들 때 보통 쓰는 게 고령토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알겠지요? 속이 안 좋아. 그래서 고령토에서 보크사이트로 바뀌게 되더라.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되고, 이 보크사이트를 뭘로 바꾸냐? 산화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요 형태에서 이제 추출을 해내는 거야. 여기서 이제 제련을 해서 제련을 합니다. 산화 알루미늄 뭐야? Al2O3. 요 형태로 이제 만들어내는 거야. 보통 이제 알루미늄 어디다 써? 뭐 캔 같은 데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비행기 선체를 만들기도 해요. 비행기 선체 같은 걸 만들어 냅니다. 특히 알루미늄은 되게 재밌는 게, 철 같은 경우는 녹이 슬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녹슬어 버리죠. 철 전체가. 근데 알루미늄은 녹이 슬면 어떻게 되느냐? 겉에가 이렇게 피막이라는 걸 만들어. 피막이라는 걸 딱 만들어가지고 안쪽은 녹이 슬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피막. 여기는 산화 알루미늄의 피막을 형성을 하면서 내부를 보호하는 형태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알루미늄은 되게 오래 갑니다. 오래 가지만 철보다 알루미늄을 늦게 사용한 이유가 뭐냐면 훨씬 더 가벼움에도 불구하고 일단의 내구성, 강도가 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고, 또 하나는 철은 아까 1300도 녹는다 그랬잖아. 얘는 1800도까지 올려야 돼.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부터 쓰인 게 바로 이 알루미늄이죠. 그 다음 또 뭐가 있느냐? 요즘 많이 쓰고 있는 리튬. 그 다음 이제 리튬이 있어요. Li. 리튬은 이제 보통 가장 많이 쓰는 게 2차전지. 2차전지로 많이 쓰지. 2차전지. 리튬 이온 배터리. 리튬은 배터리. 스마트폰에 들어있잖아요? 거기 이제 들어있는 건데. 그럼 이제 리튬은 1차는 그럼 뭐였느냐? 옛날에 이제 수은을 가지고 이제 건전지를 썼어. 그래서 항상 폐 건전지 회수했잖아. 그 이유가 그 안에 들어있는 환경오염 물질을 이제 수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였죠. 근데 이제 훨씬 안전한 형태로. 리튬 같은 경우는 이제 산화가 잘 되니까. 워낙 산화가 잘 돼서 이제 양이온. 리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차전지. 양이온이잖아, 양이온. 이 리튬 이온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전지로 또 이제 활용을 하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외에 이제 뭐 금과 은, 금이나 은, H 이런 것들, 얘는 이제 보통 귀금속으로 쓰고, 귀금속으로 보통 쓰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희토류라고 하는 게 희토류. 희토류 금속. 희토류 금속이라는 게 있어요. 희토류 금속. 희토류 금속은 이제 어떻게 해요? 얘네는 보통 이제 땅속 지각에 많이 분포해요. 근데 희토류 희박하다라는 거. 양이 많지는 않아. 적은 양으로 이제 뭐 할 때 전자제품 속에
전자제품 속에 들어가는 조금씩 미량으로 들어가는 금속 원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이러한 금속 광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듯이 뭐뭐 있었어? 철 있었고 구리, 알루미늄, 리튬, 금이나 금, 희토리 금속까지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러한 금속 광물들이 존재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서 그러면 금속 광물 봤으니까 다른 거 봐야지. 뭐 비금속 광물 살펴봐야죠. 그럼 비금속 광물에는 뭐가 있느냐? 비금속 광물 첫 번째는 뭐가 있냐? 규사라는 게 있어. 규사. 규사. 규사라고 하는 건 규소를 포함한 모래를 얘기해요. 규소를 포함한 모래. 그래서 여긴 SiO2. 여기는 이 규산형 광물을 포함하고 있는 게 규사다. 규사. 자, 이렇게 되는데, 요거의 이제 특징은 뭐냐? 뭐 만들 때? 유리. 유리 만들 때 보통 씁니다. 유리. 유리 만들었어요. 표정이 왜 심각해? 왜 여러분 투성이랑 심각해졌습니까? 규사는 이제 유리 만들 때 이제 보통 쓰는 게 규사고, 이제 모래 같은 건 이제 가열을 시키면, 높은 온도로 가열시키면 얘가 녹아가지고 석영만 딱 추출이 된단 말이야. 그걸 녹이면 어떻게 되냐면 유리 제품. 우리 투명한 유리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이 규사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지.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석회석이 있어, 석회석. 얘는 CaCO3. 근데 석회석 많이 쓰는 게 뭐야? 시멘트나 시멘트 할 때 쓰고 그 다음에 건축재로 쓰이죠. 시멘트 자체가 이제 건축재니까 석회석 이런 게 있고, 그 다음 또 어떤 거 있어요? 이 석회석이 변성을 받아가지고 변성작용, 열이나 압력을 받는 변성작용이 대리야, 대리야. 변성함의 일종인데 얘도 이제 건축재요. 대리암이 이제 약간 흰색 계열인 우유빛 되게 이뻐. 그래서 이제 뭐 겉에 이제 꾸민다거나 할 때 보통 이제 대리석 바닥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겁니다. 건축재로 쓰이고, 그다음 뭐 암염 있어. 암염. 암염은 이제 말 그대로 돌은 돌인데 소금이 있는 돌이지. 소금이 있는 돌. 소금이 있는 돌. 그래서 얘는 소금 생산. 보통 우리가 소금을 생각하면 바다에서 이렇게 짜낸 소금만 얘기하지만 이게 바닷물이 이제 응고가 돼가지고 응결돼서 이제 염화질만 포함된 암염인데 돌인데 돌을 핥아먹으면 짠맛이 나. 돌소금이라고. 돌소금. 산에서 나는 소금.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흑연이죠, 흑연. 흑연. 흑연은 C. 암염인데 NaCl이 포함되어 있고. 흑연은 C. 그래서 이제 보통 뭐 할 때? 연필 심이나. 연필 심 같은 거 만들 때 흑연 쓰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흑연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구조를 바꿔서 여러 가지 뭐. 저번 시간에 배웠던 뭐 배웠어요? 우리 나노물질 배웠죠? 나노물질, 탄소 나노튜브, 그래핀 플로렌같은 이런 거 이제 제작을 하게 돼요. 그 다음 뭐 다이아몬드. 얘도 똑같이 C입니다. C. 탄소의 동소체. 여기 이제 귀금속 이런 것들이 있지요. 그 다음에 고령. 얘는 보통 이제 도자기 제작이에요.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규사, 석회석, 대리암, 암염, 흑연, 다이아몬드, 고령토까지 이렇게 다양한 비금속 광물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광물을 쓰는가 하면 이제 이거를 좀 이제 변형시켜가지고 쓰는 것도 있어. 조금 변형시켜서.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 쓰기도 하지만 변형시켜서 쓰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잠깐 설명을 할게요. 잠깐 설명하자면
첫 번째는 이제 합금. 그리고 세라믹이라는 게 있어요. 세라믹. 자, 합금과 세라믹이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볼 건 합금인데, 합금이라는 건 뭐냐? 합금이라는 건 금속을 합한다, 더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일반 금속에 다른 걸 섞어, 다른 물질을 섞어요. 이렇게 섞으면 새로운 특성이 나타나. 강도가 좀 더 강해진다든지. 예를 들자면 철에다가 탄소를 섞어서 탄소강, 아니면 철에다가 크로늄을 섞어가지고 스테인레스 강, 우리가 쓰댕 그릇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걸 쓰기도 하고. 그다음 또 어떤 게 있느냐, 아까 알루미늄 있잖아. 알루미늄의 다른 금속, 알루미늄이 아까 강도가 약하다고 그랬죠. 이 강도를 보완해서 알루미늄의 다른 걸 섞는 두랄루민 이런 게 있어. 두랄루민 얘는 강도도 세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비행기 선체에 있잖아, 두랄루민으로 만들어냅니다. 그게 합금이고. 그 다음 세라믹은 뭐냐, 세라믹. 아, 그리고 이 합금 중에서 일정 온도를 가열하면은, 일정 온도 가열,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온 게 있어. 원래 모양.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합금 중에서도 형상, 기억, 합금이라는 게 존재해요. 형상, 기억, 합금. 게 존재하더라. 그래서 우리 안경테 같은 경우, 안경테 일정한 모양 유지가 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형상 기억, 혹은 이제 우리 치열 교정기 같은 경우는 온도가 더 적용되면 원래는 땡겨지면 그래서 치열이 교정이 되는 이런 걸 하게 됩니다. 형상 기억 합금이 있더라. 다음 두 번째로 이제 뭐가 있냐, 세라믹이 있어. 세라믹. 세라믹이 있는데 이거는 유리. 아까 이제 규사 있잖아. 규사를 가열을 해. 구워. 그러면 이게 내열성인데, 내열성. 세라믹은 뭐냐면 내열성이 뛰어나. 내열성이 뛰어나. 그러니까 열을 견뎌내는 거야. 열을 견디고 얘가 이제 전기 전도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전기를 흐르지 않아. 그래서 이제 전기를 차단하고 열에도 강하고 이제 그런 재료로 쓰이는데, 이제 세라믹의 이제 첫 번째 활용은 그 전봇대기 보면 동그란 거 있어. 전봇대기 보면은 동그란 거 있어. 동그란 거. 이제 송전타 이렇게 보면 여기 동그란 거 있고. 구슬은 아니고 납작한 돌덩이 같은 게 있는데, 이거. 이거를 뭐라 불러요? 애자라고 해, 애자. 얘 이름이 애자예요, 애자. 송전타 위에 있는 거. 동그란 거. 그래서 전류대. 여기다 저는 감아가지고 흘렸었잖아. 전류가 안 통하는. 안통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세라믹을 좀 더 강화한 게 파인 세라믹이라는 게 있어. 파인 세라믹. 이거는 좀 더 보강이 된 거야. 세라믹 더 높은 열과 압력을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우주 왕복선, 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앞부분 있잖아요. 여기. 여기 이 부분을, 앞부분을 코팅을 해줘. 그러면 이제 열과 압력이 견딜 수가 있는 거지. 뚫고 지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파인 세라믹이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뭘, 광물을 활용을 한다라는 거. 알겠나요?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쉴 게 아니라 문제를 풀어야겠네. 개념 깊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해 되죠? 뭐 어려운 거 있나? 뭐 이상한 골뱅이 이름이 잔뜩 나와서 정신이 없죠?